아니, 3구인데, 봐봐. 이봐. 봐봐. 이거 스위치 문제거든? 접촉 불량. 안 들어오지? 다시. 이봐. 자, 뜯어보자. 오, 이제는 안 꺼진다? 봐봐. 저 봐봐. 안 꺼져. 그지? 네. 뭐야? 이게 아니네. 이 위에 거네, 스위치가. 스위치가. 뭐야? 찍어봐. 아, 내 눈. 와, 죽이다. 야, 다시 켜. 딴딴딴. 다시 해봐. 스위치 맛이 갔어. 스위치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봅시다. 스위치. 오래되면 한 번씩 바꿔줘야 돼. 어우, 역시 이 주택 빌라는 이렇게 양쪽으로 되니까 좁고 짧아. 자, 뭐가 문제일까요? 야, 손도 이렇게 위험하게 해놨냐? 가까이 찍어봐봐. 다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그치? 아, 다시. 안 들어오잖아. 이거 봐. 이 스위치가 불량인지, 제대로 시공이 불량인지, 한번 볼게요. 야, 짧다. 어우. 이렇게 눕혀놓으면 안 되는데, 손이. 자. 전원은 제대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전원 파란색이잖아요. 어, 그래, 파란색. 걸리니까. 아우, 진짜 손을 억지로 집어넣네, 진짜. 여기야, 봐봐. 찍어. 그지? 그러면 중간은 어디야? 중간. 중간은 저기야, 현관. 중간이 현관이야. 자, 맨 위에가 욕실이야. 그지? 작동 안 하지? 자, 일단, 자, 보자. 파란색이 전원이야. 그치? 전원에 물려 있는 거잖아. 네. 맞아? 그 다음에, 이 위에 검은색이 욕실이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요게 검은색이 현관. 그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게 어디야? 여기지. 네. 그러면, 이 초록색이 따지면, 어? 파란색, 저 위에 봐봐. 찍어봐봐. 저 파란색이 위에서, 바로 내려와서 들어간 거는 저게 뭐냐면 중성선이야. 그렇지? 그러면 초록색이 어디로 연결돼야 돼? 상시. 상시에다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돼 있지. 스위치 켜야지 전기가 들어온다 소리야. 그러면 확인해 보자. 자, 안 들어와. 켜봐. 지금 봐봐. 뭐가 잘못됐어? 초록색 선이 이 파란색 라인 전혀 전원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 스위치 라인에 연결돼 버리니까 스위치를 켜야지 전기가 들어오고 스위치 끄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기본 상식이 안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 작업을 다시 다 뺄게.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지금 파란색 선이 꽂혀 있는 곳이 이제 전열부입니다. 전열부. 전원에서 이렇게 위아래가 다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검은색, 그다음 초록색, 검은색이 있는데 검은색 세 선은 스위치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선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는 조명, 중간 거는 여기 거실등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간이 현관이고 맨 마지막에 여기 거실등인데 지금 초록색 선이 바로 이제 콘센트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파란색이 바로 위에서 내려와서 바로 콘센트 라인으로 가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콘센트는 전열은 한 라인하고 중성선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초록색 선이 이 스위치 라인에 있으면 결국 스위치를 켜야지 전기가 들어오고 꺼야지 나가는 겁니다. 이건 애초부터 잘못된 시공이고요. 그리고 전선들이 다들 제대로 이렇게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이렇게 노출되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꺾여 있으면 안 돼요. 이 윗부분이 꺾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이 꺾여 들어가야지 여기서부터 꺾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야. 내가 할까요? 아니. 자, 요게 이제 전원입니다, 전원. 얘만 제거하면 전기가 안 와요. 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스위치 연락선이고, 얘가 이제 전원을 연결하는 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반대로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냐. 전기가 안 옵니다, 전기가, 얘네. 왜? 여기서 전원부에서 얘가 전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기가 지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을 작업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길게 빼면 안 돼요. 이거를 적당한 선에서 작업을 해야지. 선이 너무 길면은 결국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선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피복만 이렇게 이렇게 벗겨내시면 됩니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원에서 얘가 파란색이랑 맞물려야 돼요. 파란색에서 전기를 따야 됩니다. 얘가. 제가 전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뭐 이렇게 하신 분도 많은데 제가 이제 전기과 나왔습니다. 전기과 나와서 예, 자격증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기를 잘 안 만집니다. 이제 현장에서 필요할 때만 저 전기를 만지는 거지 기본 상식도 안 되면서 제가 왜 전기를 이렇게 알려드릴까요? 자, 이제 이 스위치가 솔직히 오래되면 교체를 하셔야 돼요. 예, 스위치가 오래되면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일단 돈을 투자를 안 하시는 거고 저도 이제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이 선, 이제 요게 이제 스위치 라인에 탁탁 요렇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선 현관 탁. 자,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선이 이제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해서 선을 해주고 여기서 딱딱. 자, 이렇게 다 들어간 겁니다. 아까랑 비교해 보십시오. 선이 노출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전원입니다. 이게. 요게 이제 이 위로 할게요. 위로. 자. 자, 얘는 제가 안 자른 상태예요. 안 자른 상태에서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원래 선입니다. 이렇게 꽂고. 자,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전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스위치가 아니라 여기다 꽂는 겁니다. 여기. 자, 여기다가 탁. 잘못 꽂았으면 큰일 나겠죠. 근데 어때요? 제대로 꽂은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욕실. 자, 보여주세요. 원래 들어와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러면 중간에 현관 센서. 자, 현관 센서도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네 이제. 자, 현관 센서 들어왔어요. 자, 거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안 들어온 게 뭐냐면 욕실이에요. 자, 욕실이 왜 안 들어올까요? 이게 제대로 지금 됐는데 욕실이 안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스위치 불량입니다. 스위치. 자. 자, 여기 욕실 켜봐. 자, 이게 스위치 불량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선을 체크해 볼게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선이 단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제대로 된 거라면 이 전원하고 같이 물리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연락선은 위에 이제 조명에 이제 중성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맞닿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전열 라인은 이 스위치 맞닿으면은 이 선을 두 선을 맞닿으면은 터져 버려요. 자, 불 들어온지 볼게요. 자,
불 들어오죠? 자, 이게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요? 이 선에는 스위치. 이상이 없어요. 이 스위치가 불량입니다, 스위치. 그러면 이 스위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스위치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겠냐면 저처럼 지금 이렇게 선을 빼서 이렇게 하나씩 대보면 압니다. 대보면 스위치가 불량인지 다른 쪽 조명 라인의 연결이 불량인지 전선이 단락이 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3구로 교체하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3구 네. 있냐? 이따가 지금 저희가 3구 스위치 놓고 1구, 2구밖에 없는데 일단 이건 지금 작업이 안 되네요. 자, 여기서 하나 힌트를 더 드릴게요. 중간 게 센서 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센서 등이 말 그대로 좀 맛이 갔어요. 센서 등이 왜 있냐면은 센서 등이 있는데 왜 스위치가 있냐면 아마 지나갈 때 이제 켜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 동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켜지는데 만약에 이거를 센서 등을 죽이고 2구로 한다 그러면 센서 등을 전원과 같이 조인을 해놓으면 예, 상시가 됩니다. 상시로 들어오는데 저 센서에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감지를 하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스위치로 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전원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와서 못하고 따로 또 조인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스위치를 3구로 새걸로 교체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오늘 작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자, 우선 임시로 지금 이 조명라인, 저희 욕실 조명을 이 센서랑 같이 물렸습니다. 그래서 키면 켜지고 끄면 꺼지고 키면 켜지고 끄면 꺼지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지금 요 안에 파이프가 하나 있잖아요. PVC 파이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저 선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넣어 놓은 건데 생각해 보세요. 저 선이 적당하게 이 파이프가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길죠. 그러니까 이게 간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현장들이 되게 많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며칠 만에 여기 다시 한번 방문했고요. 요 스위치는 아예 먹통이고 제가 했던 2구에다가 현관하고 욕실을 물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실 그쪽에 조명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3구를 이제 다시 교체하면서 위에는 욕실, 밑에는 현관 센서, 그 다음에 아래는 거실 요 등으로 해서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환 방법은 이거는 따로따로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전원을 요 방향, 요 보이죠? 이렇게 T자 요 방향에다가 다 꽂았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에 한 선은 전원 선을 연결하고 또 한 선은 여기 이제 욕실 안으로 들어가는 콘센트. 자, 이렇게 콘센트로 가는 선을 같이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욕실 조명, 그 다음에 현관 센서, 현관 조명, 그 다음에 거실 조명,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초록색 선이 바로 이제 그 욕실 콘센트로 들어가는 전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스위치 전원. 그리고 이렇게 아까처럼 연결을 해줘야지 세 개의 3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선을 빼놨고 거실에다가 같이 물려놨죠, 두 선을. 그래서 한 선은 다시 위로 가고 한 선, 또 한 선, 이런 식으로 검은색 선 세 가닥이 스위치 연락선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스위치 라인에 조명, 욕실 조명, 현관 조명, 그 다음에 거실 조명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메인 전원이고 그 다음에 메인 전원에서 따가는 그런 점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조명을 저 빨간색 있는데 꽂고
난 점프되는 조명 선을 전원선을 여기다 꽂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기가 안 온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검전기로 확인 한번 해보면은 자 이렇게 전기가 옵니다. 얘는 안 오니까 안 울리겠죠. 네. 그래서 얘가 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메인입니다. 메인. 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됐고요. 자, 이제 아마 모르신 분도 보시면 딱 아실 겁니다. 자, 연결했고, 자, 꺼보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스위치는 욕실. 자, 욕실이 켜지고요. 자, 두 번째는 현관 센서. 현관 조명. 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실 조명.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 개 다 켜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욕실 안에 콘센트도 이 점프에서 전원선을 집어넣기 때문에 상시로 전기가 들어온다. 얘를 빼버리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를 반대로 스위치 하나에 꽂아버리면 스위치를 켜야만 전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오른쪽 라인은 상시 라인이고 왼쪽 라인은 스위치를 켜야지만이 연결을 해야지만이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프에서 가는 전원선을 여기 스위치 라인에 꽂으면은 스위치를 켜야지 들어오고 끄면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 꽂으면 이 전원선과 같이 한 라인이 되기 때문에 상시로 불이 들어온다. 아, 전기가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근데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오르대에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교체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합선 난 거예요? 보이죠? 네. 시커먼 탄 거, 탄 거 아니에요? 네, 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쩔어가지고 안 빠진 것 같아요. 네.